아기들이 한 마리 들고 왔어. 어머, 무슨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에그 박사입니다. 와, 밖에는 주룩주룩 비가 오는데 축복의 비입니다. 바로 여기는 이웃집 수달이고요. 여기 귀염둥이 있잖아요. 귀염둥이 토피랑 모카의 새로운 아가들이 나왔답니다. 비 오니까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어, 도대체 몇 마리야? 안녕하세요. 아, 누구세요? 홍 박사입니다. 자, 홍 박사가 여기 왜 있어? 오늘 아기 수달을 보러 왔습니다. 자, 언제 와 있었어? 친구가 누구지? 모카인가? 모카인 것 같아요. 이거 모카인가요? 모카. 토피예요? 아, 토피. 누구지? 토피. 토피입니다. 아, 토피. 토피예요. 토피의 2세, 토피 2세들 있잖아요. 와, 그 친구들이 아까 야바스 몇 마리라고? 네 마리의 이제 솜뭉치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된 그 아가들 저희가 만나러 가볼 텐데요. 어, 조심스럽게 한번 그 아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카와 토피의 애기들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저기 보면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수영도 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와서 노는 통로가 있는데 일단 아기들이랑 모카랑 토피가 저기 방 안에 있거든요. 통로 문을 열면은 구경시켜 준다고 물고 나온다고 해요. 근데 오늘도 저에게 구경을 시켜주기 위해서 아가들을 물고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숨을 혹시 모르니까 얼굴 뿅 내밀었어요. 약간의 거에 보여주세요. 아가 어딨어? 이렇게 상황을 파악해요. 에그박사. 저기. 자, 담요. 담요를 가져가는데, 아무래도 저 집에. 어디가? 집에 담요가 필요한가 봐. 가져왔어. 온다. 아기들이 한 마리 들고 왔어. 어머, 무슨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피와 모카의 아가들입니다. 지금 얼마나 됐죠? 지금 오늘 16일 됐어요. 16일? 와, 여러분들 한 달이 뭡니까? 16일밖에 안 됐어요. 지금 눈도 뜨지 못한 솜뭉치들이고요. 저희가 영상으로 처음 봤을 때보다 지금 그래도 많이 컸어요. 무슨 자세요? 그냥 편하게 누워 있었어요. 아, 편한 거. 오, 강시 같아, 강시. 오, 이 보니까 그 예전에 모카 어릴 때 있잖아요. 모카 아가일 때도 생각이 납니다. 야, 이만할 때가 언제한데 지금 벌써 커가지고 야, 아가를 낳았어요, 아가. 자, 손바닥에 올라왔어. 뭐야? 어디가? 걸어서 가. 두 다리로 걸어서 가요. 세상에. 옆으로 가. 많이 무거워지고 이제. 무거워져서. 아, 여러분. 육아를 앞에서 세상에. 데리고 가는 거 보셨어요? 자, 이제 네 마리의 아가들을 다 같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짠짠. 엄마 수달은 지금 아빠한테 육아를 맡긴 다음에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품에 있어가지고 잘 보이진 않거든요. 어, 여보. 아유, 시원해. 어, 우리 아가들 잘 보고 있어? 어? 어, 어디 있나 보자. 아유, 여기 있어요. 저희 아가. 귀엽잖아요. 자, 꺼내서. 아, 젖먹이. 오, 젖을 주고 있습니다. 자, 수영 한번 하고 와서 젖을 먹였고요. 그 다음에 아우, 밑에 핥아주고 있어요. 닦아주는 건가요? 지금 젖 먹고 있을 때 배변 유도라고 하죠. 나중에 이제 먹고 잘 쌀 수 있도록 지금 닦아주고 있습니다. 와, 이 한 마리씩 꺼내가지고 젖을 먹이나 봐요. 자, 다 먹었어? 다 먹었잖아. 너 이제 들어가. 다른 애 먹어야 돼. 그치? 자, 네 마리의 아가들이 모여있는 모습. 아, 한 가족이죠. 한 가족이 모여있는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피가 계속 품쪽으로 이렇게 모으고 있고요. 아, 모카네요. 모카가 품쪽으로 이렇게 모으고 있고요. 하나, 둘, 셋인데 네 마리의 아가 수달들이 나왔습니다. 자, 젖을 먹고 있어요. 자, 아빠는
이제 모카가 젖을 먹이고 있는 동안 토피는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가들이 해치인사 없는지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고요. 오! 와, 포즈를 취해주고 아가들은 지금 열심히 눈을 뜨지 못하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젖을 찾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젖을 찾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엉덩이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어? 한 번에 네 마리가 젖을 먹은 게 아니고 한 마리씩 돌아가면서 젖을 먹네요. 다른 친구는 엉덩이 쪽으로 가고 있어요. 거긴 젖이 아닌데 계속 막 찾다 보니까 다른 아기의 엉덩이 쪽에 지금 얼굴을 품고 있습니다. 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아, 품으로 놓고 있어요. 이제 니가 먹을 차례야 한다. 아니, 손으로 젖을 먹게끔 도와주는 것 같아, 모카가. 도와주고, 그리고 배변 유도죠? 엉덩이를 저렇게 핥아주고 있어요. 네 마리 다 골고루 젖을 먹고 또 잘하게 해야 되니까. 토피가요, 확실히 모카에 비해서 경계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와, 역시 이 가정은 내가 지킨다. 우리 아가들. 아빠 품으로 와. 아, 아빠 품에 안겨서 자는 모습이 와, 굉장히 뭐 사랑이 넘칩니다. 모카는 아, 담요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한테 덮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모카 굉장히 분주합니다. 와, 담요를 열심히 찔끔찔끔 가지고 옮기는데 와, 아빠는 기지개를 펴고 어, 역시 주말 육아는 힘들어. 어. 어디로 가는 거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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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먹을 뻔했어 이거. 자, 이번엔 건강검진 시간입니다. 아가 수달들이 이제 하루하루 얼마나 컸는지 체중을 재거든요. 건강검진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체중 재는 시간입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컸는지 체중을 제대로 할 텐데요. 남자 이보자 누군지 볼게요. 이 여자이긴 해요. 여자. 자, 몸무게 재는 시간이에요. 200. 200. 다음 친구. 그렇죠. 어, 그래. 아유, 체중 될 거야, 체중. 남자인가? 오. 와, 커. 얘가 진짜 제일 큰 것 같아요. 남자애들이 둘 다 커요. 네. 남자애기. 자, 얘도 남자인 것 같아요. 어, 얘는 좀 가벼운데요? 여자애가 좀 작아요. 여자애들 좀 작긴 해요. 100? 지금 다 정상 체중 안이거든요. 날짜마다 애들 성장하는 그 렌즈가 있거든요. 그 안에 다 정상치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 안에 들어가야지. 몸무게 세야죠. 114. 눈은 언제 뜨나요? 30일 내일째. 한 달, 한 달. 개고양이들은 10일이 되잖아요. 네. 얘들은 잘 향이 포식자여가지고. 야, 포식자인 만큼. 이런 애들 늦게 되잖아요. 야, 친구도. 자신 있는 거죠. 야, 나는 늦게 떠도 된다. 그 정도로 뭐 강하다. 자, 네 마리 다 일단 건강하고요. 수컷이 암컷에 비해서 체중이 좀 더 나갑니다. 아, 서로의 이제 품을 찾아가는군요. 눈이 안 떠 있기 때문에 촉감을 찾아야 돼요. 냄새와 촉감만으로 이제 찾아가는데 와, 몰려있어. 자, 너무 귀여운 아가들 건강검진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 친구들 그럼 다시 자, 토피와 모카 품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알겠어. 아우, 참. 자, 여기 있어요. 건강검진 했어. 어디 또 가? 어디 가? 바깥으로 나가라. 바깥으로 간다고요? 어디 가? 엄마 헬멧 좀 안 돼. 어디 가? 여기 아니다. 저로 나가라. 길을 잃었어요. 자, 건강검진이 끝났습니다. 아기들이 이제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옳지. 올라가. 어, 왔다 갔다 해. 또 어디 가? 정비행어 박사가 이웃집 수달에 방문해서 모카와 토피의 아가들을 한번 저희가 찍어봤습니다. 와, 이 아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그날까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끼우.